부산의 대형마트에서 30대 남자가 고급차를 운전하는 여성을 노린 납치극을 벌였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따라했지만 이 어설픈 행동 때문에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인공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총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차가 휘청거리고 차 안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영화 같은 차량 납치를 꿈꾼 34살 황모 씨는 대형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는 여성 운전자를 노렸습니다. 38살 김모 씨가 카트를 반납하기 전에 시동을 켜놓자 열린 문으로 차 뒷자리에 숨어든 황 씨. 뒷자리에 숨어 호시탐탐 범행 기회만 노렸습니다. 하지만 범행 전 피웠던 담배 냄새에 들통이 났습니다. 놀란 운전자 김 씨는 차 문을 열고 빠져나갔고 납치에 실패한 황 씨는 대형마트로 되돌아와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황 씨의 행각은 CCTV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고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차량 블랙박스 현장 CCTV 도주로 그런 사항을 분석을 해서 사전에 범인이 차량을 타고 현장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포착을 하고 난 후에 생활고를 겪던 황 씨가 벌인 대량 납치극은 어설픈 모습으로 가득했지만 봉변을 당한 피해 여성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